거짓말 탐지 심리 수사입니다. 형, 이놈이라고 볼게요. 에이, 안 해. 자, 아빠 주문 열어봅시다. 주문 일단 한 쌍인데. 이거 뭐야, 이거? 미션을 받는 모습이야. 그리고 여기에 방 조효진 PD가 있었고 자네가 근데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가. 나 렌즈 오면 없어? 어? 나 여기 서리 안 껴. 사건 파일? 자, 극장을 내봅시다! 자, 다들 흔들리지 말고, 알았죠?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시죠. 배심원분들. 어민은 꼭 잡아내겠어. 네. 그리고 어민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다들 흔들리지 말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알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 이거. 자, 어? 자, 일어나세요. 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앉으시죠. 자. 사건 번호 157, 암실 뒤통수 사건, 결론을 피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들의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배심원들은 본 사건과 전혀 무관한 스텝으로 구성했으며 오직 증거로만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럽니다. 억울한 세상. 배심원들은 잘 듣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최종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증거물을 토대로 변론하시면 됩니다. 한 증거물을 반드시 획득한 순서대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 어디 법정에 모자를 쓰고 자? 아, 참자 정말이죠.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피고인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지석진 씨가 평소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주는 내가 증거를 재판장님께 네 증거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자료죠. 결정적인 이 증거를 일단 함께 보시고 지석진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배심원 여러분 그리고 재판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상이 보셔야 됩니다. 자, 들어오세요. 맑고 순수한 영혼이니 거짓말 못하고. 화면을 좀 보시죠. 다들 언제인지 아실 겁니다. 처음으로 지석진 씨하고 이광수 씨가 주인공을 맡았던 그 해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닙니다. 다음 지석진 셜록 홈즈 편입니다. 지령을 SBS 목동 사옥에서 봤습니다. 푸대접 사건 이후에 네 제작진에게 푸대접 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작진에게 예 마련한 특집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주 방송됐던 장면입니다. 아주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자 지금 본인 팀을 밀죠. 자 지금 본인 팀을 밀죠. 예. 보셨죠? 욕심! 욕심 보셨습니까? 욕심! 예? 욕심! 일단 저희가 가져온 증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소에 지석진 씨 알고 계시죠? 그저 말해 뭐합니까? 나쁜 사람이네. 뭐가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네? 맑고 순수한 영혼인데 본인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 늘 주인공을 꿈꿔왔습니다. 누구든지 그 주인공을 꿈꾸지만 사실 제작진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나 주인공을 하고 싶다 이렇게 본인의 속내를 드러내는 연기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석진 씨 수없이 많은 제작진에게 어필과 얘기 끝에 바로 저런 특집들 마지막으로 21 우리 저 민지양을 밀어냈던 게 지난주고요. 예, 바로 지난주에 보셨죠? 팀원들 밀어내고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김종국 씨와 멍지 씨를 풀로 밀어내고 특히 이제 갓 20살 된 국민지양의 밭다리를 걸어서 넘기려고 했던 그 아주
추적스러운 모습. 너무 추적하다고요? 아주 우리 배수민 여러분들이 낱낱이 생생하게 보셨을 겁니다. 전 여기서 오늘 이 사건은 우리 제작진과 피해자라고 나온 지석진 씨가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자작극임을! 자작극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이상.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난 맞았습니다. 지석진 씨는 자기 몸을 그 무엇보다 끔찍히 아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만큼의... 잘할 정도에 내가 나를 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그렇지. 절대. 아, 그렇지. 그럼요. 이만큼의 상처도 나는 거를 탓하시겠습니까? 아,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분명히 직원하지 마세요! 하실 거예요!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배신한 분들은 아십니다. 지석진 씨가 자기 몸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시는지. 알죠. 그리고 지석진 씨 또한 거짓말 못합니다. 지석진 씨 거짓말 잘합니다. 나 못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부터 형수한테 거짓말하는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저기요! 아니! 이거는 가정처럼 가서 하세요! 여기 내가 봤다니까!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다. 형수한테 거짓말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금 지켜야죠! 가정을 통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하고 무관합니다. 죄송한데요. 자, 이번 친구와 관련된 것만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자, 더 이상 변론이 없으시면 다음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우리야. 자, 검사 측 피고인 신문하세요. 됐어. 제대로 보여주세요. 말 한마디 못하게. 여러분들, 과장님. 배심원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럽니다. 야, 저 완벽한 증거야, 네, 저거는. 정의는 이겨야 됩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진이 의미하는 것은? 저 사진을 의미하는 것은? 저희 자료화면 준비했습니다. 아, 보시죠.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띄워드리겠습니다. 정의심 맞죠? 정의심 맞죠? 아, 제가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오후 1시경 사건 현장 근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증인!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굽니까? 저입니다. 그렇죠? 네. 자, 상대방은 누굽니까? PD님이시죠. 저기 앉아 계신 PD님. 아, 네네. 조효진 PD님이 맞습니까? 네네. 저기 앞에 계신 저분이 네, 맞습니까? 아, 맞죠. 자, 그러면 담당 PD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아니, 그 시간이 좀 제가 좀 일찍 왔어요. 아주, 네. 네. 그래서 와서 출연해줘서 고맙다. 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잘 편집해서. 네.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 힘들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저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네네. 저희는 오늘 런닝맨 녹화전 담당 PD를 단둘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메라 쪽을 봤는데요. 언제까지 카메라 들이대고 서 가시나요? 너무 존경해서 그럽니다. 자, 이 부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런닝맨 녹화 날 다른 멤버보다 빨리 도착해 담당 PD를 단둘이 만난다는 의미는? 뭐야, 오늘 내가 주인공이야? 왜 나만 일찍 불렀어요? 다른 멤버들은요? 제가 특별한 미션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아, 저 안 할라. 스파이. 그날의 스파이라거나. 그렇지. 그렇지. 주인공이라거나. 그렇죠. 그렇지. 그런 사전 지령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 하 검사님. 이때 하 검사님. 뭐하러 단둘이 빨리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자, 하 검사. 이 대화가 좀 심각해요. 뭔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진에서 이렇게 이 심각한 표정으로 아, 빨리 오셨네요. 예, 네, 그렇죠. 정말 아, 고맙습니다. 나오고. 네, 네. 이 대화가 아마추어요, 많이 아마추어. 아, 전형적인 아마추어. 뭔가 비장한 표정을 아, 보세요. 그렇네요. 이게 도끼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렇네요. 이 심술 뻔을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아, 좀 더 무슨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아까 전에 아, 무슨 요리하고 들어왔어? 장용희 씨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죠 네, 배심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요. 배심원이라는 이거 이걸 봐 주십시오. 예? 아주 폭력적인 친구. 야, 누가 쟤 내보내 안 되겠다. 들어갑시다. 지겠다, 지겠어. 자, 판사님. 그리고 저희에게는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 저희 증인은 강검사입니다. 개검사. 어, 좋습니다. 개검사가 개검사입니다, 애칭이. 자, 그 현장에 있었던 잘 제가 될 텐데. 증거를 자,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여기 앉아서 처음이라 여기가. 네.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선서합니까? 선서! 네. 진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증의 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벌을 받겠습니다. 그렇죠. 현장엔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과 디귿자 형식의 소파가 있었습니다. 네, 비주얼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제 왼쪽엔
안길감 피고가 앉아있었고 제 바로 오른쪽엔 정웅인 피고가 앉아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자리에 제가 앉아있었는데 네? 정웅 씨가 굳이 제 자리를 고집했습니다. 그 자리가 누구 앞자리입니까? 지석진 씨? 지석 씨의 앞자리. 바로 앞자리. 네, 가장 앞자리에. 때리기 쉬운 동선이 확보된 겁니다. 제 자리에 앉으셨어요. 전 여기 밀려났고요. 제 옆에는 김희연 씨가 앉아있었습니다. 김희연 씨가 앉아있었고 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불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지석진 씨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은 이광수 씨 아니면 정웅인 씨 담당 분이가 때렸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광수 씨 아니면 정웅인 피고 맞습니다.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닙니다. 둘밖에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아니면 이재태일! 이재태일 유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강규리 씨의 불이 꺼지고 켜지기 바로 직전 그 순간 제가 앉아 있었는데 불이 켜지기 바로 직전에 누군가 이런 식으로 앉아 있는 이동을 느꼈습니다. 자, 증거를 사람이 놀라서 잠깐 일어났다가 앉는 것과 급하게 달려와서 훅! 이렇게 앉는 것의 느낌은 확실히 틀립니다.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느낌을 못 받지 않겠습니까? 강결이 씨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바보지 않습니까? 자, 그만하시고.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저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저 증거들도 보여주셨는데요. 네네. 여러분, 사람을 때리는 행위가 바로 이거 직접 증거라는 겁니다. 네. 지금 강결이 씨도 직접 증거를 얘기하신 게 아니죠. 때린 걸 봤다는 얘기는 게 아닙니다. 느낀 걸 얘기하신 거죠. 사진을 봤을 때 정웅인 씨랑 담당 PD가 얘기하고 있는 모습 그럴 것이다 지령을 받았을 것이다 추측하는 거죠. 오, 형 진짜 멋있다. 하지만 내가 강계리 씨가 옆에 앉아있는 누군가 앉았다 추측하는 것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다 정황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석 법정에선 절대로 직접적인 본 것 만약에 그 앉던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CCTV로 그 모습을 녹화를 했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여기 계신 배심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재판장님이 그 사람이 확실히 범이다 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셔야죠. 자 그러면 정황만 가지고 악역을 맡았다는 이유로 맞습니다. 이 네 분을 이건 법정에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권리를 범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 더 아니 잘하네 하나 더 아니 이 말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개인 씨가 얘기했죠. 네 담당 PD가 때렸겠습니까? 라고요. 네. 만약에 정말 담당 PD와 지석진 씨가 짜고 담당 PD가 때렸다는 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 또한 추측일 뿐 아닙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석진이하고 저 PD 아니야? 저희 PD인가? 마지막 좋습니다. 마지막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변호인 측 증거 제시하시고 변호하세요. 또 있습니까 증거가? 진짜 억울해서 저희는 피해자 지석진 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요. 지금부터 피해자 지석진 씨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장인가요? 수색 영장입니다. 저 이거는 반대합니다. 죄송한데 자 이거... 패턴을 풀어주세요. 이게 밝혀지면 우리 가정이 끝장. 아 그러니까 제발 패턴을 풀어주세요. 바로 뜨네요. 조 PD. 아 시각이 맞습니다. 자 직접 이 화면으로 오늘 조 PD와 함께 받은 이 메시지를 배심원 여러분 지금부터 재판장님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뭐 어떻게 했다고? 자 보셨죠? 7월 22일 오후 12시 22분 네? 통화했죠? 통화했죠? 바로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12시 25분 잘 오고 계시죠? 25분 도착 예정. 형 왔어? 오케이. 자 내려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조 PD가 12시 25분 다른 멤버들한테 얘기를 안 했죠? 아, 그 답장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른 멤버들한테 얘기 안 했죠? 오케이. 배심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몇 시까지였죠? 1시 반까지였습니다. 1시 반. 1시 50분. 1시 50분. 지석진 씨는 왜 우리보다 먼저 와 있었던 걸까요? 안 왔죠. 그리고
지석진 씨와 조 PD님, 웬만한 일 아니면 이렇게 통화 자주 하는 사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보다 약 30분에서 1시간 먼저 와서 저 메시지를 주고받은 걸까요? 회사님! 회사님한테 왜 얘기를 안 했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잠깐만요. 이것만 가지고도 둘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결과. 알겠습니다. 예? 이 특집은 조 PD와 그리고 지석진 씨 사이에 아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는 특집입니다. 진짜. 그럼 아까 전에 정우희 씨가 찍었던 조 PD님과 같이 찍었던 그 사진은 뭐겠습니까? 그 사진? 네. 누군가의 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함하면 이광수 씨 아닙니까? 나 안 찍었어요. 자, 됐습니다. 이광수 씨는 맞아. 아니, 나 진짜 안 찍었어요. 모함은 이광수 씨예요. 넌 얘기했죠. 모함하면 이광수 씨인데. 이상합니다. 아, 저는 얘기 안 합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배심원 여러분. 오늘 제 귀가 뻘개질 정도로 두 방을 맞았습니다. 저 형 옛날에 나이트에서도 한번 맞았습니다. 저 형 까불다가 싸움 잘하는 형들한테 맞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양측 퇴근하겠습니다. 먼저 양측 퇴근. 네, 아,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피해자 지석진 씨는 지난 3년간 런닝맨에서 가장 든든한 형이지만 늘 첫 번째 아웃을 알리는 레이스 스타터. 그리고 자신보다는 늘 런닝맨 멤버들을 지켜세워주기만 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한다거나 멤버들이나 제작진에게 불만은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왜 웃죠? 그런데 오늘 아무 이유 없이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거라고 나온 모든 것들이 사실 추측에 불과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혁 씨의 어떤 자작극으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우희 씨를 범인으로 택한 어떤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현실성이 많은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다고 저희 검사들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모든 걸 잘 할 겁니다. 존경. 최후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안경도 벗으세요. 다 벗으세요. 그래요. 숨쉴 때네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다들 오늘 보셨겠지만 이분들은 아니, 악역을... 아직 모든 주먹이 안 붙었다면서요. 맞췄어. 우리도 불가해야 될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쪽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 컴플레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평소 약간 보기에 험상궂은 외모 때문에 다소 맡은 역할이 거칠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배심원 여러분께서 이분들 입장이 돼서 입장을 바꾼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할 놓으시겠습니까? 법의 정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바로 이 법의 정신이 오늘 이분들을 위해서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범인이 누굴지 모르겠지만 절대 이분들이 맡은 역할 때문에 억울함을 겪고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거 약간... 나도 얘기할 거. 자, 잠시 휴정하고 배심원들 대하겠습니다. 아, 진짜 억울합니다. 자, 정의 사회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기 내 귀를 때렸다고요. 기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승리할 겁니다. 이거 20년은 구형해야 됩니다. 완전 범죄가 뭔지 반드시 보여줘라. 평소에 지석진 씨 늘 주인공을 꿈꿔왔습니다. 담당 PD를 단둘이 만난다는 의미는 사전 지령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멤버들한테 얘기 안 했죠? 오케이. 왜 이렇게 한 시간 먼저 와서 저 메시지를 주고받은 걸까요? 아, 이 사람들이 너무
동점 나왔다 그랬으면 좋겠다. 배심원님들 믿습니다. 제발. 제발. 암실 특공수사건 공소 사실에 입증됩니다. 이 사건은 불이 꺼진 암실에서 피해자 지석진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습니다. 우선 검사가 제출한 사진을 보면 정웅희 씨가 촬영에 앞서 PD로부터 지석진 씨를 폭행하라는 지령을 받아서 실제로 폭행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이 제출한 지석진이 주인공을 욕심내는 자료면 그리고 지석진의 통화 내용과 핸드폰 문자 내용을 보건대 본 사건을 지석진 씨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 시선을 끌기 위한 폭행 자작극을 하였을 의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결과를 기초합니다. 그 결과 4-1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네. 와 정말 어쨌든 저 저희 집 나가서 저 따끈한 뭐 수급을 안 들어서 정말 와 아 나 이런 아니, 검사 팀을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형이 제가 약간 의심돼서 형이 왜 그러셨어요? 내가 내 귀를 쥐어 뜯었다고? 아 정말 아 오빠가 진짜 한 거야? 나? 오빠가 했네 표정 보니까 아 미치겠네 아무도 뭘 믿어야 돼 누구를 일단 들어가 살아. 내가 왜 살아? 그거만 있으면 끝난 거지. 그죠. 야망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뛰고 있었어. 뭐야? 아 이거 아까 그 방 방이네. 있었던 방에 CCTV는 CCTV. 오? 이거 나 못 본 걸로 나 이거 못 본 걸로 할게. 형 이거는 해결해야 돼. 형 이거는 해결해야 돼. 헬기 뜨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거기 진짜 그 역할 맞죠? 뭐야? 누가 나 때렸어? 말하면 죽일 거다. 니들 말을 들은 사람도 죽일 거야.